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계에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실물 경제로 영향이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이달 중 종합경기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장가희 기자. 네, 장가희입니다. 정부가 내놓은 피해 업계 지원 대책엔 어떤 게 있나요? 네,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 최대 3천억 원 범위 안에서 긴급 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여기에 이번 사태로 운항을 중단하거나 노선을 감축하는 경우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도 최대 석 달간 유예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. 해운업계에는 600억 원 규모로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합니다. 또 여객 운송 중단 기간에는 항만시설 사용료와 여객터미널 임대료를 최대 100%까지 면제해줄 방침입니다. 중소관광업체에는 1% 저금리로 500억 원 규모의 무담보 특별융자를 해줄 예정입니다. 이번 지원 대책에는 약 4,200억 원이 투입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여기에 코로나19로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해지면서 정부가 종합경기부양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홍 부총리는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. 홍 부총리는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이 감소하고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됐다며 종합적인 경기대책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정부는 먼저 올해 방역예산 208억 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2조 원 규모의 목적 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시장 수급 불안도 해소할 방침입니다. 이 밖에 경기 회복 모멘텀을 마련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 SBS CNBC 장가입니다.